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셜미디어 슬랭 마지막 시간입니다. T에서 Y로 시작하는 슬랭을 배워볼게요. 먼저 T로 시작하는 슬랭. TBH.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뜻인 to be honest의 줄임말입니다. To be honest. I'm the guy that always gets dumped, to be honest. 참고로 dump는 차다라는 뜻이에요. 연인 간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헤어짐을 고할 때 찬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남자예요. 어떤 남자이냐면 항상 차이는 남자야. 이런 말이죠. TBT 추억 소환 목요일 Throwback Thursday Throwback Thursday이네요. Throwback Thursday. The time I only drank milk. 내가 우유만 마셨던 그때라고 하면서 hashtag TBT라고 해놨네요. 목요일에 올리는 사진이겠죠? 목요일에 과거의 사진을 하나 올리는 거예요. T. 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슬랭으로는 루머, 가십거리 이런 뜻입니다. Spill the tea라고 하면은 가십거리를 쏟아붓는 거니까 어떤 비밀거리를 털어놓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Gossip or inside information. 그러니까 gossip, 가십거리나 속에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I heard some tea about Saturday night. 나는 토요일 밤에 관한 가십거리를 하나 들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TGIF. 네. TGIF는 고마워라, 금요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Thanks God it's Friday. TGIF. Thanks God it's Friday. I can't wait for the weekend. 아, 감사해라, 금요일이다. 주말을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이네요. 다음, that girl. 그 여자애라는 뜻이 뭐냐면, 갓생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를 말하는 거겠죠? A girl or any gender. 어떤 소녀나 또는 성별이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That gets up at 5 a.m. 5시에 일어나고, meditates, 명상을 하고, drinks smoothies, 스무디 마시고, has showers every day, 매일 샤워하고, journaling, 일기 쓰고, eating only healthy food, 오직 건강한 음식만 먹고, goes to gym every day, 매일 체육관에 가고, and is successful in many ways. 다방면으로 성공적인 이런 갓생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My goals in life is to be that girl. 여기서도 S를 붙이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회화체에서는 실수가 있기도 해요. My goals in life. 내 인생에서 목표는 to be that girl. That girl. 갓생러가 되는 거야. 이런 뜻이죠. 또. 비록 이긴 하지만, 인데도 일지라도 라는 의미의 though의 줄임말입니다. I want that chocolate. 나저 초콜릿 먹고 싶다. You can't have it though. 너 근데 못 가지잖아. 초콜릿 못 먹잖아. 이런 뜻이죠. 'Throw shade' 그림자를 던진다고? 이 말은 헐뜯다, 깎아내리다 라는 뜻이죠. To diss someone without actually saying their name, but making it obvious that that's who you're talking about. 누군가에 대해서 헐뜯는 건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명백하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알도록 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It is a bad action to throw shade at someone. 누군가를 헐뜯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이 말은 하도 많이 쓰여서 여러분이 알 수도 있어요. 고마워, 고마워요 라는 뜻의 thanks입니다.
TMR. 이 말은 내일이라는 뜻의 tomorrow의 줄임말이죠. TMR. 여기서 TMR을 가져왔네요. Totes. 이 말은 완전이란 뜻이에요. Totally. I totes want to go to the shoe store. 나는 완전히 I totally. 나 정말로 가고 싶어. 신발 가게. 왜냐면 I totes need to purchase new heels. 새 힐을 사야 돼가지고 정말 사야 돼가지고 신발 가게에 너무 가고 싶어. 이런 뜻이죠. TTYL. 이 말도 채팅상에서 정말 많이 써요. 나중에 또 얘기해. Talk to you later. 여기 TTYL이네요. Bye. Talk to you later. 나중에 또 얘기하자. 이런 뜻이죠. TTYN은요. 너랑 다시 말 안 해. 라는 talk to you never의 뜻입니다. Talk to you never. 아까 버전에서 조금 달라진 것 같죠? 그 다음 유로 시작하는 slang 알아보겠습니다. Upper wear. 위에 입는 옷인데요. 화상회의를 위해서 입는 상의. 우리가 보통은 위아래 다 잘 옷을 갖춰 입지만 우리가 화상회의에 급하게 들어와야 될 때 상의만 제대로 입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의만 제대로 입었다고 해서 upper wear이라고 합니다. W로 시작하는 슬랭. Whack가 있습니다. Whack는 형편없는 매우 이상한. Of low or dubious quality. 낮거나 조금 의심스러운 퀄리티인 이란 뜻인데요. Yo, those shoes are whack. 그 신발들 조금 이상한데? 형편없는데? 이런 뜻이죠. Wicked. Wicked는 매우라는 뜻도 있고요. 멋진, 좋은 이란 뜻이 있어요. 보통은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슬랭이고요. really, very 라는 뜻으로 쓰고 또는 cool, good 라는 뜻도 있어요. 형용사로. This car is wicked cool. 이 차 정말 멋지다, 매우 멋지다 1번 뜻으로 쓰인 거고요. 다음에 that tune is wicked. 그 되게 멋진데, 좋은데 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wig는 가발이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운 일을 봤을 때 대박이다 라는 뜻으로 wig라고 하기도 해요. 가발이 벗겨질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일. A term used to describe when someone does something in their opinion that is so good that they will go bald. Bald는 대머리인이란 뜻이죠. 그들이 대머리가 될 정도로 무언가가 너무 좋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wig라는 말을 씁니다. I got free tickets to Katy Perry's show. 나 Katy Perry 쇼에 무료 티켓 받았어. No way. 그럴 리가. Oh my god, wig. 헐, 대박이다. 이런 뜻이죠. woke는 사회 불평등과 같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깨어있는 이런 뜻이죠. When an individual become more aware of the social injustice. 여기서 becomes라고 써주면 좀더 좋겠죠. 한 개인이 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 While you're obsessing with the Kardashians, 카다시안 그 연예인들의 너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there are millions of homeless in the world. 세계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어. Stay woke. 좀 깨어 있어. 이런 말이죠. 참고로 obsess with는 무언가에 집착하다. 무언가에 몰두하다 라는 뜻이죠. word, 단어.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 맞아 또는 정말로 진짜로 이런 뜻이 있어요. I agree도 있고 really도 있습니다. The weather is so nice today. 오늘 날씨 정말 좋다. Word, 하하. I agree, 하하.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 word, 진짜로 word, 진짜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엑스로 시작하는 슬라임. XOXO 이거는 미국 드라마에서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호응과 키스란 뜻이에요. X자는 마치 입술이 닿는 모양과 같이 키스를 뜻하고요. O자는 서로 허그를 하는 모양과 닮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X가 이렇게 두 사람의 얼굴이 마주해서 키스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O자는 서로 이렇게 팔을 붙여서 허그하는 의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Hugs and kisse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ee you later, XOXO. 나중에 보자, 사랑해. 약간 이런 말로 우리가 헤어짐을 말할 때가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엑스엑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키스란 뜻이죠? X의 발음 크가 마치 키스처럼 들리기도 한다고 해서 XX를 쓴다고 합니다. 키스 키스 Love you good night 사랑해 잘 자 라고 하면 아이가 XX 키스 키스 라고 텍스팅을 보내는 거죠. Y로 시작하는 슬랭입니다. Y'all 이것은 너희들 모두란 뜻이고요. You all의 뜻입니다. Where are you going? 너희 모두 어디 가? 이런 뜻이네요. YOLO 이거는 우리한테도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의 You only live once의 뜻입니다. 여기서 앞글자를 땄네요. You only live once. Put your seatbelt on. 안전벨트 매. Jessica said. 제시카가 말했어요. 하, YOLO 인생 한 번뿐인데 replies Anna. Anna가 대답해요. They then proceed to have a car crash. 그러다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됐냐면 차 충돌이 일어났어요. Long story short, wear a seatbelt.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wear a seatbelt. 안전벨트 매세요.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우리가 전체 슬랭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들이 점점 많아질 건데요. 글로벌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슬랭 수업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rest of your day.